굴곡이 많았다. 혼자서 모든 걸 다 잃어야 되고 부모도 내 것도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자라서 내 자신이 뭔가 남는 거 없이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고독이 되게 많아. 외롭고 근데 겉으로 보기는 화려해, 겉으로 보기는 뚝심이 있어 보이나 마음의 병과 마음의 신병이 내가 많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 마음심을 잘 달래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좀 성격이 못 유지 못해서 인간도 사람도 남자도 누가 붙어 있으면은 나 혼자는 잘 살아. 노력형이야. 근데 사공이 껴있으면은 내 팔자에는 가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혼자여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삶 자체가 재미가 없고 삶 자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올 해운년에는 내가 뭔가를 좀 변화를 조금 줘보세요. 내 인생에서 변화를 조금 줘서 올해는 변동을 해도 괜찮고 이동을 해도 괜찮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뭐 시켜서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가려고 해도 올해는 괜찮아. 그리고 뭔가를 준비를 해갖고 뭔가를 더 자리를 잡고 가게 되면은 큰 기회나 돈도 재물도 올해는 가질 수 있는 해운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를 해도 괜찮다.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보이지? 연기요? 응. 그게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나 뭐 연기가 나는 게 자꾸 보여. 그래요? 응. 살림 안 하는데. 응. 모르겠어. 연기 나는 게 자꾸 눈을 보여. 뭐를 좀 이렇게 뭘, 뭘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올해 맞나 봐. 아, 저 이사를 좀 했으면 하고 직장은 아직 이사를 옮길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옮기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뭐 꾸준하게 뭐 정년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올해나 내년에는 한번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변화가 들어와 있어야지. 뭔가 바꿔줘야 네. 돼요. 내가 뭔가를 뭐 캐치하고 바꾸려는 운이 네, 들어와 있기 네.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기회성은 있어서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. 움직이셔야 되고 네. 그런 기회는 돌아가도 나쁘지 않아. 궁금한 거? 궁금한 건 일단은 뭐 이사하고 뭐 그거였는데 이동수는 들어와 있어서 작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움직일 마음이 조금 있었어. 있었는데 기회가 안 그래 됐어요. 근데 네. 올해는 변화를 줘야지 내가 더 크게 뭔가 기회가 좋아요. 운이 들어올 때 안 옮기면은 똑같은 기회가 벌어지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세요. 네. 그게 최고예요. 그래야지 어떤 기회나 금전, 돈도 지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내가 보고 좀 움직여보라 이 말이야. 응? 아들이 지금 올해 5월에 지금 군대를 갔거든요. 근데 걔는 뭐 별로 탈은 없겠죠. 아까 아들 몇 살이에요? 02년이고요. 02년? 네. 얘는 양력으로 1월 24일. 재밌는 애네. 애가. 그래요. 활달적인데?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. 내가 봤을 때 애가 좀 활달적으로 보여서 근데 군생활 정도 잘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. 네, 그럴 거는 같아요. 얘는 사람하고 친화력도 좋고 누가 금방 잘 사귀고 이렇게 뭐 금방 사람 교우 관계가 좋은 애라서 뭐 군대에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내가 보기엔 않을 것 같아. 우리 아들은 우리 이 아들은 조금 직구 눌려 확실한 걸 잡아줘야 돼요. 그러니까 진로가 예를 들어서 이거면 이거다라는 거 있죠. 그만 잡아주면은 사는 데는 그 지장은 없어. 그러니까 전문 직종으로 선택해주라 이 얘기야. 그거만 잘만 맞으면은 그게 뭐 문제 없이는 갈 것 같아. 지금 세무학과 다니거든요. 굳이? 회계 쪽으로. 똑똑해. 머리도 있고. 그러니까 전문 직종 시간 그것만 해주면은 크게 변화 없이 뭐 인생의 팔자가 더럽거나 뭐 애가 뭐 어떻게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했고 전문 직종만. 무난. 무난하게 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사람을 상대하고. 공부해서 더 저기 할 건 없나? 그냥 이것만 해요, 엄마. 그냥 이것만. 더 바라지 말고. 엄마가 자식 복은 있어. 그래요? 그냥 그거. 엄마가 노력한 것보다 얘는 그냥 엄마가 알아서 지가 뭔가 한을 내고 그리고 얘 성격이 있어요. 성격이 있어서 뭐 하란다고 들을 애가 아니야, 얘는. 자기가 아닌 거 죽어도 아니네거든? 네.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내 위도에 뭔가를 하지 꼬라지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얘 못 말려. 그냥 지 하고 잡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.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큰 변화는 없으니까 결혼도 연애도 누구를 만나 뭘 하는 것도 지 결정 여하의 모든 걸 움직이네. 누구만 절대 듣는 애 미끄러지 같이 피해나가는 애예요. 사람은 귀인복도 하고 인복도 많아서
결혼을 해도 누구랑 살아도 그냥 뽀예 뽀 영원히 그냥 잘 재밌게 사는 팔자고 엄마 사주가 좀 이게 사주 팔자가 혼자서 가야 되고 인간의 복도 없고 남자의 복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그냥 그 누구 도움이 없고 나 혼자서 그냥 밥 먹고 살면 돼.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런 순간은 내 인생은 기대치를 하려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. 어? 네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어, 남자는 그냥 엔조이. 엔조이로 그냥 있어야지. 남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나 하려면은 처음에 도움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 나한테 칼을 꽂아. 내가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내 것도 뺏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냥 내가 그냥 외로우니까 그냥 우리가 뭐 만나고 연애하고 그냥 그 정도 해야지. 누구랑 살려고 그러면 멀쩡한 놈도 나랑 살면 이상한 개또라이가 돼. 팔찌에 그게 있어. 그래서 그 살은 엄마가 나중에 살풀에서 제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남자랑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. 살아도 꼭 남자의 남의 그늘에서 남자 그늘에서 밥 먹고 남자 그늘에서 편안하게 뭐 가정생활할 수 있는 그건 엄마가 힘들다 이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엄마 인생 열심히 살고 엄마 돈 모으고 재벌 모으고 뭐 문서 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? 문서요? 응. 어떤 거? 뭐 재물 같은 거 뭐 이런 거요? 응. 있죠. 응. 뭐 잡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. 그래요? 응. 내년 초가을, 초가을 정도 되면. 응. 빠르면 내년 3, 4월에 3, 4, 가을 정도에 잡을 일이 있어요. 혹시 사업은 좀? 저 말고요. 본인 사업하면 안 되고. 저 말고. 누구? 두 명이 있거든요. 누구 두 명이 있는데? 하나는 남친이고 응. 하나는 제 동생. 그 왜 궁금한데 엄마가? 예? 어, 남친은 남친이니까 응. 궁금하고 응. 막내랑은 응. 금전적으로 좀 엮인 게 있어서 응. 걔가 좀 풀려야 저도 조금. 남자는 아까 뭐라 그랬냐 엄마? 아, 둘 다요? 도와주고 뭐 해줘도 엄마한테 큰 도움 안 되니까 아니, 도움? 그냥 그거는 그냥 사업해서 그걸로 끝내야 돼. 아니 뭐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잘 되나. 그래요? 막내는 안 되는데. 괜히 좀 엮인 게 있어서. 막내 동생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막내 동생 몇 살이야? 80년생. 80년생? 네. 잠깐만. 뭐 일이 안 되는 거 같은데. 엄마 얘기하는데. 아우. 생일이? 3월 7일이요. 양력. 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야? 똑똑은 한데. 지금 한 10년째 안 풀리고 있어. 응, 기회가 안 주어져. 인간이 안 따라줘. 사람이요. 인복이 있어야 되거든. 돈도 재물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자꾸 팔아주고 싶고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뭘 하고 뭐 뭐를 해도 직장도 그래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복 자체가 아예 없어요. 그래요? 응. 올해 지금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.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좀 싫으면 힘들어. 엄마 얘는 구슬 한번 해줘야 돼. 그냥은 힘들어. 네. 팔자 자체가 지 팔자에 돈이 들어오거나 뭘 하는 게 아주 그냥 때리박아서 7년 조상님한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지가 살아야 그게 나한테 재물이 돈이 모이지 그냥은 절대로 모이지 않는 사주예요. 이 친구는 그것만 알아. 해도 큰 재미는 없다 이 얘기야. 있는 거 까먹지 않고 다니고 뭘 해갖고 되는 사주가 아니야.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. 많이 밀고 살아야 돼 엄마. 신령님께 조상님께 공 닦고 살아야지 자기 자신 뭐 가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바치기 때문에 힘 많이 든다라는 거지. 그것만 알아. 아들 덕은 보겄다 나중에. 그래요. 그것만으로. 아니, 삶 자체가 크게 뭐 그게 저기 뭐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.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살아. 그래요. 그게 내 팔자예요. 그게 내 팔자예요. 팔자 부시지 못하고 사는 거 어떡하거든요 엄마. 그럼 엄마가 빌어 법당에 와서 신령님께 조상님께 혼자는 잘 먹고 잘 살아요? 혼자 살면 혼자 내가 혼자 근데, 살 거니까 뭐. 누가 한번 건드리지 않고 사는데 남자한테 기대서 살려 그런다 너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인생은 다 깨져
있는 거 다 떨어먹는 사주 팔자니까 남자 붙어 있는 걸 싫어해. 어? 그것만 알고 살라고. 팔자가 그런 거야. 팔자 고치는 못한다 그러거든. 그거 엄마가 안기 꼴려면 엄마가 7년 조상계 엄마가 많이 빌고 살아야 돼. 근데 연애만 하는 건 괜찮잖아요. 내가 얘기했잖아. 연애만 하라고. 몇 번 얘기해. 연애만 할 건데. 응. 결혼은 안 할 거니까. 응. 믿지 말라고 남자를. 항상 의심하고 살라고. 그래야 내가 잘 산다고. 그만? 오케이? 네. 응.